네, 안녕하세요. 지프로입니다. 오늘 영상은 변기 배관 막힘 현장입니다. 얼마 전에 다녀온 현장인데, 이제 변기를 내리면 꿀렁꿀렁 거린다고 해가지고, 일단은 외부 맨홀에서 메인관을 확인을 했지만, 입상관까지는 전혀 배관에 문제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변기를 내시경으로 확인한 결과 배관이 막힘은 확인이 됐고, 근데 이제 오늘의 이제 영상의 이제 목적은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요즘에 단순히 변기 막힘도 현장을 가서 일단 뭐 3만 5만 원 이렇게 싸게 간 다음에 이거는 무조건 변기를 뜯어야 됩니다라고 한 다음에 뭐 30만 원에서 이렇게 금액을 받아가거나 하는 업체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왜냐면, 이게 분명히 변기를 뜯지 않고서도 단순히 변기 막힘을, 배관이 막혔다고, 고객을 속이고, 그런 작업들을 하거나, 아니면 변기를 뜯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단순 변기 막힘도 무조건 뜯어서, 과다 비용을 청구하는, 이런 사례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의 영상은 작업의 정석을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마지막은 고압수첩을 다 해결한 현장이지만, 이런 과정들이 고객이 납득할 수 있게끔 이해를 시켜주는 겁니다. 먼저, 여기 단순히 이제, 뭐, 변기 막힘은 아니지만, 그 과정들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고객님께서 먼저, 변기를 뜯지 않고서도 배관을 어떻게 뚫어줄 수 있나요? 이런 저한테 물음표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안 됩니다라는 말보다는 일단은 불가능은 하지만 일단은 시도해보겠고 그렇게 해서 뚫려 만약에 변기를 뜯지 않고서도 배관을 뚫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비용은 똑같이 받는 걸로 해서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일단 변기를 안 뜯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먼저 이제 물음표를 던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한 번씩 시도해 보는 거죠. 고객님 앞에서. 무조건 안 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주다 보면 고객님께서는 신뢰를 또 얻게 되고 그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변기를 뜯지 않고 샤프트 작업도 했지만 배관이 뚫리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기를 뜯고 나서도 8mm 샤프트까지 돌렸음에도 해결이 안 됐어요. 정말 약간 이상한 현장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단단한 이제 시멘트하고 요소 이런 게 진짜 단단하게 막혀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고압수첩도 쉽게 뚫리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처음부터 이런 과정들이 고객님께서 다 보셨기 때문에 작업이 쉬운 작업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시도하지 않고 처음부터 뭐 이렇게 막혔으니까 무조건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게 되면 자연적으로 고객은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단순 변기 막힘도 무조건 현장 가서 관통기를 돌리는 액션만 취한 채 무조건 변기를 뜯어야 된다고 하고 과다 비용을 청구하고 이런 사례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런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신 이런 고객님들이 좀 요즘에 많이 계시다고 하셔가지고. 아무튼 제가 작업하는 이런 과정들을 보여주면서 정말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차이가 무엇인지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쫄쫄쫄. 예, 우수 맞아요. 예, 우수 배관 맞고요. 지금 계속 일정하게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봤을 때 구배가 역구배인 것 같아요. 예. 일단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요거는 건물에서 1차적으로 나오는 배관이잖아요. 저기가 안 내려가는 건 요거랑은 상관이 없어요, 일단. 그쵸. 이 배관하고 상관이 없어요. 요 배관하고 상관이 있는 거지. 근데 구배가 안 좋으면 꿀렁거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침전물도 많이 쌓이게 되고. 예, 일단은 지금 앞에서부터 찰떡인 건 역구배인 거예요, 기울기가. 기울기가. 물이 없죠? 예.
입구 쪽에도 입구 쪽에서 역구 빼고 이제 또 막힌 게 있나 한번 확인해 볼게요. 뭐야 이거? 아니구나. 근데 왜 변기 하나가 물이 잘 안 내려가지? 하나만 잘 안 내려가요? 네. 하나, 네. 하나 완전 물이 이렇게 차올랐다가 천천히 내려가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변기 쪽에서 막혀. 변기도 한번 여기 제가 보고. 이렇게 네. 폈대. 자, 안 내려가는 변기가 네. 이거는 지금 위에서 떨어지는 배관이 요게 저기로 가는 것 같은데 2층인 것 같은데 입상관? 그렇겠죠. 예, 여기 입상관 같은데 이게 올라가는 게 예, 이건 입상관이에요. 그러면 막힌 건 없어요 현재. 이거 소재구 같아. 소재구 같은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 지금 예. 요거도 하나 나오고. 자, 이거 놓고 성민아 예. 가서 아니 믿고 저 안에 들어갈게요. 아니 일로 와. 그죠? 요게 그렇다고요? 아니 일단 먼저 보고요. 성민아 예? 옆에 거 변기 내려봐. 얘 반응 오나 보게. 지금 어? 약간 입질이 오긴 오는데 약간 어? 그러면은 배관이 문제가 있긴 한 건데 지금 어? 잘 안 내려가지? 네, 잘 안 내려가요. 저는 안 내려가요. 여기 밑에 지하 있죠? 네, 지하 있죠. 아니요. 거기까지는 이상이 없었잖아요. 네. 지금 보면 일단은 여기 물 차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성민아 물 내려봐. 네. 저 차인 찍어요? 아니 물 내려보라고 일단. 내려. 응. 네. 올라오잖아요. 네, 예, 올라오죠. 일단 여기 배관이 일단 막힌 거예요. 제가 봤을 땐 구조가 네. 이게 지금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다운파이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지하가 있다라면 바로 다이렉트 밑으로 떨어진 것 같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횡주관을 이렇게 갔겠죠. 네, 두 개가 밑에, 만나서. 밑에 오픈돼 있으니까. 예. 예. 그리고 소변기. 성민아 소변기. 소변기. 소변기도 그런 거 없어요? 네. 소변기는 뭐 물이 안 내려가거나. 일단 뭔가 지금 막히기는 있어요. 이물질 많이 쌓였는데 뭔가 기울 일단 석병이다. 석병 똥으로 쌓였다네. 이렇게네. 그러니까는 여기 이렇게 네. 내려와서 요 구간이 막힌 거예요. 지금 막힌 거예요? 예, 막힌 위치가 꽉 차있네 뭐가? 예, 여기 꽉 막힌 거죠. 화장지 버리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일단 예, 여기가 막힌 거고. 잠깐만 성민아. 네. 옆에 있는 것보다 이 구간이 더 막힌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끝단이고 여기가 끝단이 같은 라인이네. 같이 쓴 거니까. 흥민아 소변기 물 계속 내려봐. 그럼 여기 반응 보면 알 수 있어. 검정색으로 어. 지금 막 똥 다 쌓여있거든요. 이제 화장지도 많이 쓰니까. 여자 화장실 괜찮죠? 변기 안 뜯고 어떻게 뭘
잠깐만요. 일단 예, 변기 하나만 뜯으면 되는데 송민아 저 내시경지 밖에 나가서 시사공 다 걷어갖고 와. 작업은 어차피 작업은 여기서 해야 되니까 변기를 안 뜯고 하는 작업 방법이 거의 없죠. 없는데 제가 시도는 해볼 수는 있어요. 예. 아 그나저나 아 이거 차에 딱 여기 들어올 때 못이 박힌 것 같아서 지금 이틀이틀해요 저 지금. 뜯어야 돼. 뜯어야 돼? 응, 팔매 갖고 왔다. 팔매 갖고 해야 돼. 화장지하고 근데 떡이 돼 있다. 안 들어가? 예. 그거 뭐야? 뭐 걸려요? 예, 더 이상 뭐 이제 되게 안 들어갈 정도 아닌데. 기다려. 예. 한 번 더 해. 둘러봐. 둘러봐. 사서. 어, 지금. 어? 내시경이 정상적으로 안 가. 한번 내려갔다 탁 올라가. 중간에 이물질이 있는 건 맞아. 근데 저걸로는 안 되니까. 근데 물이 희한한 게 딱 거기까지만 차고 더 이상 안 올라와. 네, 아니 옆구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뭔가가 있는데 그게 아니 안 보여요. 아예 확인이 안 돼요. 안 된다. 근데 희한한 건 물이 딱 거기까지만 차. 사장님, 이거 그냥 일단 고압적으로 한번 뚫어볼게요. 아니야, 여기서. 여기서 뚫어야죠. 막힌 거가 여기니까. 여기서. 안 돼, 안 돼. 아니, 일단 하수구로 나가니까, 일단. 한 10m 구간이 샤프트로 안 뚫린다. 숙변이 많이 쌓였다 하더라고. 문제가 있는데. 어.
여기서 딱 뭐가 안 들어가. 잠깐만. 어우, 여기도 안 들어가. 야, 이거 진짜. 야, 뭐냐, 이거? 야, 뭔지 모르겠다, 진짜. 야, 미스터리다, 미스터리. 미스터리, 미스터리. 아, 야. 고압수적이 이렇게 안 들어갈 정도면. 야, 씨. 아니, 불 꺼봐. 일단은 지금 완전 숙변하고 뭐 엄청 쌓여있는데, 이 앞에 거기만 가면 얘가 악취가 엄청 올라와요, 똥이. 근데 똥으로 막혀있긴 한데, 지금 얘가, 아니, 아니, 이거는 지금 노즐 자체가 전방을 쏘는 노즐을 제가 가기 때문에. 아, 내 진짜, 여기 짧은 구간에 갔다 이렇게 오래 뚫겠네, 처음이네, 진짜. 지금, 오케이. 어, 이제 빠졌다. 빠지는 것 같다. 자, 잠깐만. 형님, 물 틀어봐. 네. 아, 근데 여기서 딱 문제예요. 여기, 여기 이 구간. 여기가 뭐가 있어. 어우. 야, 씨. 야, 살다. 야, 잠깐만. 불 꺼봐. 지금 얘가 닦아고 온다는 건 얘하고 합류 이후에는. 와, 지금 막 똥이. 와. 세 개가 지금 끝났는데 막 하나, 둘, 셋. 똑같은 게 닦았을 때 한다고. 형민아, 물 틀어봐. 불 꺼봐. 야, 나 오랜만에 헷가는 배우면 낫다, 지금. 그냥 아까보단 들어가. 근데 이게 물의 반응이 이상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변기 내려, 변기 내려봐. 변기 저쪽이야? 응. 오케이, 오케이. 내시경 준비하고. 네. 어, 아까 어, 아니야. 지금 이따 물 빠졌다. 내시경 줘. 네. 물, 물 틀어, 물 틀어. 물, 어, 어, 물 틀어. 네. 어. 와, 뭐냐. 저 밖에 나가서 칼, 빨리 가봐. 아까 그 메인을. 거기 있지. 거기 뭐 나오나, 거기. 빠질 것 같아서 벌써 빠졌어, 내가. 야, 망치 갖고 와. 망치요? 아, 저기, 저 펑크 소리 불러야겠다. 아, 씨, 펑크가 나가지고 그냥. 야, 이거 셋. 이거 내년에 바꾸려고 하는데, 사이가.